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여러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으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중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의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의 비상경제 민생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여러 가지 경제와 민생 관련 정책들이 제시됐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며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정수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왔는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좀 신경 써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도 풀립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LTV가 20에서 50%로 차등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50%로 단일화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기준도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효과를 두고 시장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는 다소 증가하겠지만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 41곳과 투기과열지구 4곳의 해제에 이어 다음 달 중 추가 해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